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요 앞에 이제 보이는 노즐은 이제 머스탱의 일명 이제 코끼리 회전 노즐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토 회전 노즐인데요. 이제 회전 노즐은 어떤 회전 노즐도 마찬가지고요. 뭐 터보 드릴도 마찬가지고 이 회전 노즐의 단점이라면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판매한 곳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AS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리 키트를 받아서 셀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제 수리를 하면서 이제 아시면은 이 회전 노즐의 원리를 이제 쉽게 아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 노즐만 해도 수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사실 이 머스탱의 회전 노즐이 수용배관에서는 되게 최적인데, 단지 하나가 조금 내구성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약간 또 단점이라 또 단점인데, 모든 노즐에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내구성만 더 좋으면 좋을 텐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로는 이제 회전이 안 되는 경우, 회전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회전이 빠른 경우, 회전이 안 되는 경우의 원인은 뭐 거의 답이 나오는데 이 회전이 빨라지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물량이나 압력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방법이 왜냐면 회전이 빨라지면 이 안에 베어링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속들이 내구성이 좋으면 큰 문제가 안될 텐데 요게 이제 닳아가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회전이 안 돼요. 왜냐면 그 회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이제 축으로 통해서 이게 물라인이에요, 물라인. 요 물라인이 이렇게 해서 물이 나와서 이제 캡을 닫게 되면 요 나온 물이 메인이 요 사이드 두 개로 들어가면서 여기 전방에도 일구가 있죠. 전방 일구가 있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캡을 씌워지게 되면 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방 일구도 나가고 요 안에서 요두 개. 두개물 라인으로 나가면 요물 라인이 요렇게 요게 이길 나오고 요게 1구 후방이 2구죠. 요물 라인은 일로 갈 테고 요물 라인은 이렇게 갈 테죠. 보셨냐? 여기. 그래서 이제 후방 2구 전방 1구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노즐인데 이제 회전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 옆에 보면 요게 이제 숨구멍인데 여기로 물이 빠져버리면, 회전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요 베어링이, 여기를 보시면, 요 십자가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물라인이에요. 요게 이제, 그 베어링이 딱그 물라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나오다가 압력이 차면은 딱 닫아버려요. 닫은과 동시에 물이 일로 나오면서, 요 노즐, 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로 물이 나가면 안 돼요. 여기로. 그게 문제가 이제 이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서 닫아주질 못하는 거죠. 물라인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이제 회전이 빨라지면서 요 베어링에 이제 요게 크기가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의 압력과 물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아쉬움이 이제 이게 조금만 더잘 내구성이 좀 버텨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 이쪽에 이게 막혀가지고 다 닳아서 이게 닳아가지고 꼬무가 이 찌꺼기가 이렇게 달아서 요쪽에 여기를 막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다 했고, 그래서 새 걸로 이게 한번 갈아볼게요. 예.
뭐 수리를 하는 건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부속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순서도 다잘 알고, 뭐 교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요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물 라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렇게 요렇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마모가 되는 건 얘가 마모가 돼요. 얘가 마모가 잘 되고, 뭐요 금속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다르면은 어쩔 땐 요런 요것도 없어져서 닳아서 없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를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를 한번 넣어줄게요. 먼저 요렇게 요 안쪽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잘 껴줘야 돼요. 딱 좋네요. 이거 누르만한 거를 요 충전 건전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요 안에 플라스틱 요 안에 요렇게 스프링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망치가 있으면 때리셔도 되고, 예. 이렇게 눌렀더니 한 번에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갔죠. 예. 여기 딱 자리 잡았죠. 예. 요거 크게 맞는 걸로 딱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될 게, 요 링을 먼저 안쪽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쪽에다 링을 넣어주시고 자리를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방향 상관없이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금속으로 된 링인데, 여기 보면 라운드가 살짝 진 곳이 있어요. 한쪽은 각이 있고 한쪽은 라운드예요. 라운드를 앞쪽. 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부에, 요거, 저긴데, 요거는 교체하도록 할게요. 그냥 다 하는 거. 교체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가릴 거다 갈아버릴게요. 예.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예. 요 안에, 오일을 잡아주는,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갑니다. 예. 들어갔죠? 자, 들어갔고, 이렇게 조립한 거를,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요렇게 끼우세요. 예, 요렇게. 예, 요 아래에서 위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얘를 아래에다 놓고 캡을 위에다 놓고 씌우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꽉 껴주세요. 다음에 껴주신 다음에 링이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뒤에 이 베어링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쑥 들어가는 소리가 나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거
링, 스냅링, 이거 스냅링. 요거를 껴주셔야 되는데, 끼는 게, 이게 조금, 숙달되면은 쉬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예, 자, 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첫 단을 찾아서, 시작점, 어디였냐. 껴주신 다음에 딱 껴주시면 돼요. 첫 단만 잘 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싹 따라가면 됩니다. 계단 타듯이. 5년 계단 타듯이 이렇게 딱 따라가면, 금방 껴져요.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확실히 좀 낫네. 다 됐고, 그 다음에, 캡. 위에, 요거. 요거. 요게 노후화가 잘 돼요. 이게 잘 씹혀요. 낄 때, 이게 잘 씹힙니다. 예, 이게 들어갈 때좀 씹혀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끼실 때.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다 끝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일만 채우면, 됩니다. 오일을 채워볼게요. 이제, 스톤에이지, WT, 충전용 이제 주석이고, 얘는 이제, 호주의 머스탱, 주석이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일단은 회사마다 이제 점도가 있는데 이게 점도도 슬로우용이 있고 패스트용이 있어요. 슬로우용을 채우게 되면 천천히 돌고, 그러니까 슬로우용을 채우셔야 돼. 슬로우용. 네. 이게 원래 슬로우용, 패스트용 다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 보셨으면 채웠죠? 네, 채웠고. 잘해요. 이제 일단은 오일 안에 기포를, 에어를 빼줘야 돼요. 오일 안에 에어를 빼주셔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오일 안에 공기층을 없애준 다음에 오일을 충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자, 보시면, 딱 올리면 이제 에어가 딱 나와요. 일정 부분. 아, 이거 또 너무 많이 채웠네. 오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가 다 빠진 상태에서 주사기를, 이렇게, 해주고, 요게 하늘로, 하늘로 바라보게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잘 들어가요. 이거, 주사기, 캡이 열렸습니다. 이게 힘 들어가면 이게 잘 빠지더라고. 캡이 잘 빠지더라고. 이 상태에서, 노즐이 하늘을 보게끔, 노즐이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충전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쭉 밀어내서 다 오바이트 할 정도로. 여기 전체적으로 다 차가지고 나올 정도로. 확실히 여름이라 점도가, 오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일 다 채우셨으면, 이제 오일, 여기 오일, 오일, 볼트 캡인데, 요게 원래 링이 들어가요, 링구. 아니, 링이, 링구래. 고무 패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다 노화되어 찢어져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 가장 작은 스몰 사이즈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예, 요거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고무 링을 껴주셔야, 누유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일을 다 채웠으면, 주사기를 빼고,
이렇게 오일 마감 캡을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유는 안 돼요. 그리고 요 오일 자체가 이 오일을 충전하는 이유는 이 오일의 목적은 회전을 줄여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오일입니다. 윤활유가 아니라 뭐 윤활 목적도 있겠지만 원래 목적은 윤활이 아니라 회전을 잡아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회전이 빨라졌다 그러면 안에 오일이 없는 겁니다. 예, 오일을 항상 그래서 저기 사용하시고 나면 여기만 열어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놓고 여기를 열어보시면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오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오일이 뭐쓸 때마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전 노즐은 오일 점검을 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베어링에 마감 요 고무 링을 이렇게 껴주시면 끝! 이렇게 수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상 호주의 머스탱 노즐 수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다음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부속들도 이거는 노즐은 어떻게 보면 고압세척의 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고압세척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노즐은 그렇기 때문에 노즐은 항상 사용하시고 나면 이렇게 점검하시고 수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쓰셔야 오랫동안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